블랙락인데 그 AP 업체 중간에서 지정 판매 회사 하는 애들 그걸 정했는데 블랙락이 지정한 애가 JP모건, JP모건을 지금 블랙락으로 지정했습니다. 블랙록하고 예, 후달리리 얘네가 지금 AP 지정 업체 ETF 파는 업체예요. 예, ETF. 예, ETF 판매 업체. 은행 할 수 있게끔 했잖아. 은행 해달라게끔 이걸 했잖아. 블랙락이 작업했잖아. 작업. SEC 쪽에. 이제 오케이 떨어진 거 아니야. 그래서 은행도 뭐해 형님들? 현물 ETF를 팔 수 있는 거지. 근데 여기 은행이 어디라고? JP모건. 끝났지? 제일 예 미국에서 큰 은행 어디? JP모건. 끝났지? 제일 슈렉이 누구? 지미 다이먼. 여기 CEO 아시겠죠 형님들? 그러니까 후달리리도 장난 아니고 블랙락도 여기 401k 들어가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비트코인 후달리리 들어가고 블랙락 들어가고 여기 판매가 JP모건 끝났지?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뭐 무슨 뭐 이게 된다 안 된다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야. 얘네 세 군데가 붙이면 뭐 바이든도 그렇고 오바마도 그렇고 뭐 게리 다 필요 없습니다 형님들. 얘네가 대통령 만드는 애들이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 그래서 현물 ETF 대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블랙락 SEC 비트코인 ETF 요구사항 완료가 되었다. 그래서 SEC가 이들의 수정 신청을 받아서 예, 비트코인 현물 ETF 추자는 첫 번째 ETF가 시장에 나오게 된다는 거. 그래서 블랙락이 가장 먼저 이렇게 수정 신청서를 갖다가 제출한 거. AP 업체까지 지정해서 만든 거죠. AP 업체 중에 그 제인 스트리트도 같이 있어요. 얘네는 뭐냐면 암호화폐 마켓 메이킹 MM 팀이거든요, 형님들. 얘네가 또 살벌한 애들이야. 그러니까 JP 모건하고 얘네하고 판매를 다 같이 하는 거야. 그래서 제인 스트리트 캐피탈 같은 경우는 뉴욕, 런던, 홍콩, 암스테르담, 싱가포르 다섯 개의 사무실에서 2천여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고 2020년에 17조 달러의 이상의 증권을 거래하는 최대 시장 조성자 중 하나. 그러니까 이런 거 그 상장지수 펀드 지금 요거 있잖아 ETF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업체 중에 하나가 여기 제인 스트리트입니다. 제인 스트리트. 자 그래서 형님들 지금 이게 그 비트코인 현물 ETF가 되면서 나머지 옵션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파생 상품이 나오면서 서로 경쟁적으로 가격을 낮추는 요런 작업이 들어가는 거죠, 형님들. 비트와이즈 비트코인 ETF 시드에 2억 달러. 지금 블랙락이 1000만 달러 넣는데 비트와이즈가 지금 2600억 원을 갖다가 현물 ETF에 태우는 겁니다, 형님들. 골드만삭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로 암호화폐 시장 활성화 전망. 실물 자산화 토큰까지 여기 들어가는 거죠, 형님들. 그래서 일단 규제를 떠나서 코인이 떡상 되는 거. 이 부분 먼저 감상하시면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블랙락의 이제 인맥, JP 모건의 실력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형님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이야기를 드리자면 윤 대통령 금융 투자 소득세 폐지 추진. 이제 형님 누나들 금융 소득에 대한 거에 대해서 세금을 안 물리는. 엄청나죠, 형님들. 자, 보시면 형님들 어떤 거냐면 현행 이제 금투세 같은 경우 연간 5천만 원 이상 국내 주식 수익에 대해서 해외 주식 및 채권 250만 원이 넘는 수익에 대해서 20에서 25% 과세를 했는데 뭐 요런 게 이제 없어지는 거지. 대주주 기준도 연말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완화했고 주식 양도세 지금 폐지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세금 이런 거 감면 증여세, 양도세 뭐 상속세 이런 거 없애는 이런 게 계속 언급이 될 거라고 얘기했지. 왜? 우리나라 기업이 다 넘어갔기 때문에. 일본도 거의 다 넘어갔기 때문에. 아시겠죠, 형님들? 이제 해외에 돈 있는 애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살게 됩니다. 들어와들 얘기 들었지, 형님들? 이런 애들이 살게 되는 거야. 이런 애들. 2020년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2025년 시행을 갖다가 연기한 바 있는데 이걸 갖다가 다 늘려주는 거지. 이거. 그리고 공매도도 없애고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굉장히 투자하기 좋게끔 금융 투자 소비세 폐지가다. 예, 정부 올해 국회와 법정 개정 논의 이거 진행되겠지 형님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폐지했어. 연말에 바이코리아 이루어질까. 뭐야 외국인들이
등록할 필요 없이 그냥 아무 돈이나 넣어서 주식에 투자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주식을 떡상시킬 수 있게끔. 지금 빠지는 건 뭐야? 원래 주식하고 부동산이 빠져야 돼. 근데 지금 뭐야? 시스템적으로다가 주식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고 부동산은 계속 방치하고 있지 않냐들. 지금 뭐 어디 또 부도 내는 거 그런 것도 가만히 냅두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지 않냐들. 부동산은 계속 낮추는 작업을 하고 있어. 왜? 그건 받아 먹을 거니까. 근데 그 사이에 뭐예요? 주식을 갖다가 태우려는 작업을 지금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증시 예탁금 56조 5개월 만에 최고. 지금 증권사 이쪽에도 지금 돈이 파킹되어 있는 게 이렇게 많고 비슷한 기사 기억나지 형님들? 어디가 그랬어? 제가 일본 얘기했지 형님들? 기시다 잃어버린 30년 뭐 얘기하고 있는데 처음으로 겪는 인플레이션과 주식 상승을 갖다 처음 보게끔 만들어갖고 작년 초에 워렌 버핏이 걔네 군수물자 만드는데 이쪽에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떡상시켜갖고 지금 전세계가 일본에다가 투자하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작업을 지금 하는 거잖아. 예, 대형 은행에서 금리 내는 거. 근데 중국은 리스크가 살짝 있는 게 뭐야 형님들? 암호화폐나 뭐 주식 이쪽으로 잘못해 암호화폐 쪽 잘못 밀어줘 버리면 그 돈 갖고 해외로 튀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게 뭐야 형님들? 까는 코인 투자하게 해줄게 대신 ETF로 해 이렇게 되는 거지 형님들. 그렇게 지금 중국은 방향을 잡고 있죠. 홍콩 증권 협회장 비트코인 통한 증권 시장 활성화 방안 제안. 지금 아시아 3국이 지금 다 코인 태우려는 작업. 눈에 그냥 보이죠 형님들. 그래서 일본이 주식과 코인에 자국민들의 자금을 태우려는 것과 우리 정부가 진행하는 방식이 같다는 거. 예, 국내 주식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했고 코인 시장에서는 테더와 USDC 마켓을 개방했습니다. 이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주식시장을 개방하는 것은 코인 시장을 개방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과 코인 시장이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 증권화 토큰으로 전환되고 실물 자산 토큰도 토큰화되고 있다는 거. 지금 우리나라도 금융 투자로 부를 늘리려는 정책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거 누가 했어? 기시다가 했던 겁니다 형님들. 중국도 자국의 예금이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본과 한국과 같은 정책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 중국은 국부 유출을 경계하면서 진행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고민은 계속될 것이라는 거. 딥스테이트와 중국 공산당이 추구하는 방향은 대중이 잘 사는 것과 똑똑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뭐 분석행위 똑같은 거죠 형님들. 똑똑하면은 피곤해지는 거요. 왜? 통제하기가 힘들어져. 기본소득제를 진행하려면 중산층이 붕괴돼야 됩니다. 기본소득제를 하려는 거예요, 형님들. 예. 정부가 지급하는 돈은 CBDC 형태로 지급이 되고, 이게 통제수단의 결정적인 거죠. CBDC로 기본소득제를 해갖고 돈을 받으면 어떻게 돼? 정부에 비판적인 댓글을 달 수가 없어. 걔네는 그냥 그걸로다가 그냥 여론 몰이용으로 쓰이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그쪽으로 넘어간다는 거. 부동산은 붕괴되었고 이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주식과 코인 시장으로 이분들이 넘어옵니다. 부동산 지금 작살났지 형님들. 4억 5억 다 빠지고 있고 강남도 다 빠지고 있습니다. 이 손실 영끌했던 애들 마지막 보류가 어디야? 주식하고 코인이야. 이 그분들 다 옵니다. 그분들 그 마지막 영혼까지 다 털리는 작업이 지금 진행 중이야. 주식시장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10배 100배 수익을 보게 된다면 최종적으로 코인 시장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 형님들. 중국 일본을 보면 자국민들의 잠자는 자금을 모두 코인으로 태우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얘기했던 거 작년 6월달 형님들. 일본이 2020년에서 21년까지 최대 25배 레버리지 마진 거래를 허용했다는 거 이런 거 만들었던 거 얘기했죠 형님들. 다 돈 태우려는 작업입니다. 그 가계금융자산의 10% 200조 엔만 저축액에서 투자로 옮겨도 가계자산이 10조에는 불어난다는 거. 지금 다 주식하고 코인에 태우려는 이런 작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형님들. 엄청난 내용입니다.